나이가 들수록 상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나무인인 사람들이 은근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만하게만 보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평소에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품위 있고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갈등을 피하지 않는다. 많은 착한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갈등이 생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 때문이기도 하고 갈등 그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의 무게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착하게 계속 맞춰주기만 한다면 상대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가끔씩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나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을 사람이다. 갈등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는 인상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죠. 특히 관계의 초반에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무의식은 첫인상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만큼 강렬하게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초두효과 프라이머리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초두효과란 처음 제시된 정보 또는 인상이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초두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의 뇌는 제시되는 정보를 애초에 일관성 있게 받아들이려고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 들은 정보와 나중에 들은 정보가 반대가 된다면 나중에 들은 정보를 무시하고 지워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초반에 여러분이 원하는 인상을 상대에게 주는 게 중요합니다. 즉, 관계의 초반에 비교적 작은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피하지 않고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인상을 받은 상대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은 앉아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에 여러분은 쉬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여러분과의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할 것입니다. 회사나 직장 등 경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에서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곳에서의 인간관계의 원리는 야생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내가 먹히거나 먹거나입니다. 최소한 내가 먹히지 않으려면 나 역시 뿔이 있다. 그리고 이 뿔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초반에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필요하다면 갈등을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평소에 조금씩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당했을 때 거절을 하는 것이 한층 쉬워집니다. 2. 옷을 대충 입지 않는다. 옷은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의 외모에 상관없이 옷 하나로 여러분의 이미지를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옷을 입느냐가 타인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미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위 있고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옷을 절대 대충 입지 않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캐치미 이프 캔이라는 영화의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납니다. 극중 주인공 프랭크는 유니폼을 통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시원시원한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그가 영화 속에서 사칭한 직업으로는 비행기 부기장, 외과 전문의, 변호사 등이 있는데요. 각 직업을 연상시키는 유니폼을 항상 착용하여 주변 사람들을 완벽히 속여버립니다. 영화 속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왜 뉴욕 양키스가 항상 이기는지 알아? 그건 다른 팀이 유니폼에 기죽어서야. 당시 뉴욕 양키스는 미국 야구계의 강팀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양키스의 중무늬 유니폼만 봐도 겁에 질렸습니다. 옷을 대충 입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DP에 맞게 옷을 입으면 자연스레 저 사람은 품격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즉, DP에 맞는 옷을 통해 적절히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을 적절히 하는 능력이 옷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싸고 고급스러운 명품을 입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값비싼 명품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말끔하게 세탁과 관리가 잘 된 옷을 입으면 됩니다. 갓 세탁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는 옷만큼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아, 이 사람은 깔끔한 사람이구나, 기본적인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옷을 하나 사더라도 좋은 소재로 된 단정하며 말끔한 옷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나갈 때는 말끔히 세탁을 하셔서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는 요즘에는 스타일러가 잘 나오기 때문에
매번 세탁하는 것이 힘드시면 특히 외투 같은 경우 스타일러에 30분만 돌리고 입으셔도 됩니다. 이렇듯 옷을 깔끔하게 입으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을 보는 상대방의 무의식도 여러분을 품격 있게 생각할 것입니다. 3. 지나치게 낮추지 않는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정도는 내가 나를 정도에 비례합니다. 내가 나를 낮추어 대하면 상대도 그에 맞추어 나를 막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지 않습니다. 특히 크고 작은 칭찬이 오갈 때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지 않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팀원 5명이 모인 자리에서 과장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봉봉들이 이번 프로젝트 여러모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끝까지 잘 해냈구만. 사장님도 좋아하시더라고. 수고했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팀원들이 도와준 덕분에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저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한게 없습니다. 과찬이세요. 부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낮춤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드라마나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일을 실제 세상에서도 일어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의 미덕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무조건 낮추면 그 자리에서는 당장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팀원들이나 과장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싹 듭니다. 아, 저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잘 모르는구나.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주장하고 얻어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다음에 저 부분을 잘 이용해 봐야겠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담백하게 스스로의 성과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감사합니다. 진행하면서 힘든 점도 더러 있었지만 끝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성과도 좋게 나왔네요. 저도 기쁩니다. 어떤가요?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보통의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공공들이 몰랐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자신의 성과를 담백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네. 또는 만약 여러분에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쳇, 물론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다니 얼굴도 두껍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만약 여러분이 지나치게 낮추어 표현한다면 더 물어뜯을 사람입니다. 애초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렇듯 담백하게 자존감 있게 말을 하게 되면 뒤에서 저런 생각을 할지언정 앞에서는 여러분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을 과하게 낮춘다면 저들은 다음번에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과한 요구나 무례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절대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